둔산동 동화생입니다. 근데 본인의 인생 4대 요소가 이제 롤과 수학과 국어와 영어인데, 영어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한 거고, 뭐 국어는 뭐이 정도면 충분한데, 수학을 롤에서 할수 있는 거. 그러니까 300불을 1로 칠때 1대 2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3분의 1을 수학할 거를 롤로 다 바치고 있죠. 중딩이라고. 뭐 흔한 중딩의 인생입니다. 인생 살면서 뭐 자기가 지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겠다라는 걸 결심하기 전에는 롤을 하겠죠, 뭐. 그죠? 아이고, 저녁에도 과외 해야 되고 한 시간 정도 롤하는 걸뭐 어떻게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시험 기간 접어들면 알아서 집중을 해야죠. 왜 그러냐면 성과나 결과라는 건또 다른 거니까. 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느낌이나 멘탈이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충분히 잠을 자기 위해서 잠을 자려면 집중을 하는 거죠, 집중. 그럼 훨씬 더잘 자고 그럽니다. 아침은 공부하는 겁니다. 아침은. 공부 안한 거예요. 중요한 공부를. 아침을 안 먹었다 그러면. 홍삼약 뭐 부지런히 먹으세요. 그다음에 농구 동아리 하고, 오늘은 과외를 하지 않지만 게임만 하지 않기. 게임만 하고 싶으면 해요. 하고 싶으면 지 인생이네요. 누가 뭐라고 했어? 지 인생이네. 나는 내 그런 주의. 왜? 중학교 2학년이면 지 인생 지가 판단할 자격이 있어. 근데 인생 뭐 네가 살고 싶은 대로 하라고. 아, 오늘 게임하고 내일 다음에 3, 4학년 때 밤새면 되잖아. 밤새 능력 되면. 못 세면 재수하면 되잖아. 재수해. 아, 재수해서 안 내면 노가다 하면 되잖아. 해. 하루 농사 지면 되잖아. 해. 해볼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자신감 안 잃고. 수학, 수행. 일자부동식, 연립부동식 활용. 아, 만드는 거. 문제 만드는 거. 뭐, 이런 일들이 있었군요. 이렇게 일관되게 일어난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하루는 맞춰야 돼요. 둘다 깨지면 안 돼요. 하루는 푹 자더라도. 왜? 이게 둘다 깨지면 이날 이날이 힘들어요, 또. 그리고 이것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돼요. 차라리 낮잠을 살짝 자더라도. 이게 쭈루룩 깨져버리면, 쭈루룩 깨져버리면 뒤도 그날 다 날려버려요.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삽니다. 뭐 이렇게 정리도. 그럼 이렇게 쓴 길에 이걸 문제 수도 이제 통계를 보면 좋겠는데. 문제당 시간당 문제 효율.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냐면, 공부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영어는 몇장한 시간당, 그 과목당 시간당 효율을 계산이 돼야 이걸 알아야 시험 계획을 짜는 거 아닐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애들이 계획을 짜도 실천을 못해. 아니, 보통 때 지가 집중해서 해봐갖고, 내가 집중하면 영어를 1시간에 20장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딱 정해져야 되는데, 자기는 2장밖에 모르면서 시험 보는 200장인데 이거 어떡하죠? 이건 포기. 포기해야 되는데,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그 효율이 없지. 자기 능력을 정확하게 아는 게 공부의 시작이거든. 자기 능력을 알려고 이걸 쓰는 거거든. 그럼 통계를 내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요점 정리도 하면 할수록 늘걸. 뭐두 가지 색깔로 써도 돼요. 롤만 이것저것 계산했는데, 요점 정리하고 이걸 핵심 정리고 이거 추가로 생각해보자, 이렇게 나눠서 써도 되고. 나쁘지 않습니다. 구경수 잡고 구경수 잡고 발라스 쫙. 아, 좋다다 다 했습니다. 다아 좋다 했습니다. 아, 굿. 퍼펙트입니다. 이 정도도 퍼펙트고. 이 정도면 퍼펙트. 더 이상 잘하라고 뭐 하기 힘듭니다. 근데 반성, 밸런스 상실, 즐기면서 함. 잘한 거, 60분씩 학습함. 오케이. 학습 챙겨 먹으면서 다 잘했음. 오케이. 만드는 거 제일 열심히 함. 뭐 구경수 밸런스 학습함. 이제 밸런스는 요번 주 목표가, 저번 주 목표가 밸런스였나 보네. 밸런스. 이렇게 써줘야지 목표를. 요 위에다가 이번 주 목표가 뭔지. 그래서 밸런스 맞춰서 롤도 했습니다. 뭐라고요? 둔산동의 흔한
중입니다. 이게 FX 극한값 이렇게 나왔다고 고등이 아니라 중입니다. 그러면 막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선행하면 망한다고. 아니 잘못했으니까 망하지. 잘 선행하면 안 망해. 왜 망한다고 했어 내가? 다 배워놓고 다 까먹고 자기 선행했다고 껍죽거려서. 공식도 다시 내가 설명해주잖아.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봐야 돼. 그랬더니 아 그러네요. 생각이란 걸안 하고 그냥 외우기만 했네요. 아니야? 야, 직선 곱셈하면서 이거 a분의 a다시 b분의 b다시 그게 뭐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아니지. 그러면 그걸 숫자로 써고 이렇게 계산할 때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그럼 미지수가 이렇게 하나 나오면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빨리 해도 되겠구나. 몇 분의 몇 해도 되겠구나. 그게 다 해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잘 하신 거야, 잘. 아이고. 딱 보셔도 열심히 사셨죠? 열심히 사셨죠? 뭐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이 우로를 몇 시간 했다고 했죠? 310분이면 6, 5, 6, 30분. 파이팅!